처음 시나리오 읽고 이제 감독님 만났을 때 연희가 어떠냐고 묻기보다 테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이나 지금 시대를 대하는 생각이 어때? 라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들 하면서 저도 생각 정리가 안 되던 부분들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저는 그때 시간이 되는 한 이제 매주 광장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상태였고, 광장에 나갈 때 마음은 뭔가 그런 거였어요. 내가 이거 나간다고, 나한명그 백만에 섞인다고 이게 뭐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내일 아침 뭔가 변하고 그럴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. 좀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연희를 촬영하고 하면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제 마지막 촬영이었는데요. 그때 그런 걸 느꼈었어요. 이 시나리오 느끼면서 참 좋았던 게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희망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 한다고 박종철 열사님, 이한열 열사님, 그분들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는 진짜 그 광장에 모여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국민이라는 그런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어떻게 연희라는 인물로 잘 다가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질문이죠? 아, 죄송합니다. 네,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바로 덮고 도대체 뭐가 87년도에 뭐가 있었던 거야? 라고 유튜브 검색도 하고 막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조사하다가 방에서 막 울었어요. 와, 이런 일이 있었다고? 내가 전혀 몰랐단 말이야. 그러고 한참 그때 촛불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드라마 촬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갔어요. 그러다가 일단 시나리오 뭐 영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로 집회부터 나갔어요. 왜냐면 눈 감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집회에 나갔었고 그래서 너무 이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. 1987 파이팅!